제가 지금 만들어 본 결과.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이게 말차가 말차야? 오레오야? 더 먹어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들을 몇 가지 갖고 나왔는데,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하고 남은 재료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음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요새 날씨가 정말 좋은데 어디 놀러 가기도 뭐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음료를 자꾸 해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음료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레시피를 한번 잡아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블렌더를 준비를 해서 말차 오레오 프라푸치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일단 우유를 일단 150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얼마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 번에 성공하면 좋고 뭐 안 되더라도 여러 번 해보면 되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 한 번 더 100g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말차입니다. 말차인데 스푼이 없네. 말차 100% 가루예요. 녹차잎을 갈아서 그냥 만든 100% 가루라서 얘를 많이 넣으면 정말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녹차라떼를 해먹는 그런 녹차라떼 파우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 조절은 잘 하셔야 됩니다.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맛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한 말차 맛을 원하기 때문에 10g 정도 넣었어요. 괜찮겠지? 그리고 얘는 말차가루가 당도가 없어서 이제 당도를 시럽이나 설탕이나 연유로 맞춰주면 되는데, 연유 어디 갔지? 연유를 20g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넣을게요. 오레오인데 오레오를 넣고 같이 블렌딩을 해줄 건데, 처음부터 넣으면 오레오가 산산조각,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별로 이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넣고 한 번 더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넣어야 되겠죠. 얼음. 자, 이렇게 넣고 마스크 써라, 마스크.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렌딩을 한번 해줄게요. 자, 다 들어갔나? 이렇게 1차로 한번 갈아준 다음에 음료는 뭐 완성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보이나? 잘 갈렸는데 여기에 이제 오레오 한 봉지 이렇게 넣고요. 짜자잔 넣고 이제 펄스로 해서 오레오만 살짝 갈아줄게요. 그러면 꺼뭇꺼뭇하게 오레오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좀 비주얼이 이쁠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지만 4년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어떻게 할까? 아이스크림 하나 올려줄까? 아니면 이걸 뽀개서 좀 올려줄까? 이게 오레오가 들어가는 뭐 오레오 쉐이크나 말차 오레오, 어쨌든 이런 건 주재료, 오레오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한 봉지가 들어가서 갈렸지만 위에 오레오를 더 넣어준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죠. 오히려 더 맛있을 겁니다. 카페에서 판매하실 때는 미리 분쇄를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분태를 팔아요.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면 한 두 개 정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훨씬 더 비주얼이 괜찮아졌죠? 여기다 아이스크림 한 덩이 더 올려볼까? 과한가? 과자? 보기만 해도 엄청 살찌겠다. 망했나봐. 이 위에서 보면 이쁜데 옆에서 보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료가 완성이 되는데, 녹차와 오레오를 활용하는 베이킹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뭐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음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맛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맛이 없을 수가 있을 수도 있죠. 말차가 너무 강하거나 이러면 현명합니다. 나도 오. 이거를 강의 때 했었어야 되는 거. 어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레오가 맛있는데. 말차 맛은 어때? 음료가 많이 달지 않지? 말차가 하나도 안 달아서 훨씬 맛있다. 많이 달지 않지? 오레오가 좀 달잖아. 근데 그 녹차랑 잘 어울리네. 제가 지금 만들어 본 결과, 말차가 단맛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그 말차의 쌉싸름과 오레오의 달콤함,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제가 연유를 20을 넣었는데 한 10으로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 좀 덜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유를 한 10만 넣어도 많이 달지 않고, 그래도 안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차의 그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데요? 만족스러운 음료를 단 한 번 만에. 되게 진정성이 없어 보여, 오빠. 표정을 보면은 맛이 없어 보여. 항상 막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이게 말차가. 말차야? 오레오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오레오 쉐이크를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나 말차 음료를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만들어 보시고 메뉴로 출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차를 사용을 했지만 녹차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말차 100% 가루를 이용을 했어요. 하지만 말차 100%가 없으신 분들은 연유를 빼고 녹차 라떼 파우더나 말차 라떼 파우더, 시중에 파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100% 가루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진한 맛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 훌륭한데요. 한 번만에, 정말 거짓말 아니고 딱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피처스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럼 오늘은 집에서 남는 재료들, 뭐 저만 남았죠, 이런 재료들이 집에 있진 않겠지만 집에서 또 맛있는 음료를 한 잔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이 음료 꼭 만들어 보시고 후기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게 손을 얹어야 돼? 가족사진 같잖아요. 부담스러워. 왜 꼭 가족사진 찍어서 이렇게 찍잖아, 알지? 이거는 엄마와 아들, 아니 아버지와 딸일 때 이렇게 찍지 않나? 해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